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주타 트레킹 영상이 5월 중순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3일 전 다녀왔던 영상입니다. 주타 트레킹하러 올라가는 영상들과 함께 코카소스 3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카소스 3국 가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코카소스는 러시아어로 얘기하면 카프카스 또는 뭐 카프카소스, 코카시오니, 코카소스 이렇게 코카소스는 영어식 이름이고요. 그다음 러시아 이름이 카프카스 되겠습니다. 이 코카서스 3국, 코카서스 3국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코카서스 3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트랜스 코카서스라고도 하고 남 코카서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코카서스 산맥 너머에 북 코카서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체첸, 다케스탄, 잉구세티, 북오세티아 등 이렇게 다양한 자치 국가들이 러시아 국경 속에 속해 있습니다. 코카서스 3국 중에서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라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제 조지아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그래서 3국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백신 관련 그리고 코로나 관련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백신 증명서도 필요 없고 음성 확인서도 필요 없고 아무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백신 증명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3국 중에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무비자입니다. 조지아는 무비자 360일,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무비자 180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이비자를 받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이비자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항, 항공으로 오셨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항공으로 오셨을 경우에 공항에서 키오스크, 그러니까 자판기라 그러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비자 같은 E비자의 경우는 이 오류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동명이인,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박이라는 사람이 한번 거기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다든지 문제가 된다면 동명,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비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자가 거부가 되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왕이시면 공항 도착 비자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문 번호가 틀렸다든지, 그다음에 영문 띄어쓰기가 틀렸다든지 이럴 경우에 E비자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박철호 영문을 박 쓰고 철 쓰고 호 씁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철호 붙여쓰고 박 띄어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름이 만약에 여권에는 박철호 세 개가 다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내가 비자 신청하는데 철호를 붙였다.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왕이시면 꼭 도착 비자를 받으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육로 국경을 통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9월 1일까지 국경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잔 입국은 불가능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나오는 거는 외국인 여행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국경이 또 언제 닫힐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건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시는 이 지역이 바로 카즈베기를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빠지는 스노라는 지역을 들어가서 약 20분 정도 들어가서 주타라는 지역을 트레킹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15분 정도는 이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뒤서부터는 또 이제 비포장길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라든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어떻게 이동하느냐? 아제르바이잔에서 만약에 여행을 시작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도착을 해서 조지아로 육로를 넘어오고 그다음에 조지아를 여행하고 아르메니아에서 아웃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입국을 했을 경우에도 아제르바이잔하고 국경은 맞닿아 있지만 서로 갈수 없습니다. 간혹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로 바로 가시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갈수 없습니다. 조지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는 육로가 막혀 있습니다. 남북 관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다녀오신 뒤에 조지아를 거쳐서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할 때도 그 스탬프에 따라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나고르카라박이라는 지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묻게 되는데 만약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바로 입국 거부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입국 시에 아르메니아 여행을 많이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레반만 갔다 왔다, 뭐딴 데만이 안 다녀왔고 여행으로 예레반만 했다라고 쉽게 얘기해야지 여기저기 많이 다녔고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입국 거부될 수 있고 입국 심사에서 오래 걸립니다. 또한 아르메니아에서 샀던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꼬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기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 몰수당합니다. 예전에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으로도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르메니아에서 사셨던 물건들을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다 뺏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육로로는요, 항공을 통해서만 갈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을 입국하는 방법은 현재는 비행기 외에는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9월 1일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신다면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순으로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항공이 현재 가능한 항공은 에미레이트 항공, 그다음에 카타르 항공, 이게 두 가지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러시아 항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비행기가 다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지 카타르 항공을 이용하면 3개국을 보실 수 있는데 요즘 항공권 값이 상상외로 너무 비싸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서 여행사들 또는 뭐 개인 여행사 여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여행 카페 이런 데서 여행 문의를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문의가 뚝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값이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또 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뭐 1,300원이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행 문의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역시 코로나가 창고라고 있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나 뭐 이쪽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은 아예 검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검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가 달러가 아주 약세입니다. 예전에는 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는 1달러가 3나리 정도 됐는데 지금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르메니아도 약 1달러가 4.5가 넘어서 5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4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행객들에게 달러를 받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셔서 보내시기가 힘들고 저희는 또 달러로 해서 호텔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식당을 예약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는 뭐냐? 달러가 이쪽에서는 약해지다 보니까 이중 환율고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 사태 때문입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유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지금 러시아의 통제로 인해서 조지아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인구가 약 280만 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역시 아르메니아 역시 300만 명 가까운 러시아인들이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인이면서 러시아인, 조지아인이면서 러시아인.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 그다음에 또 조지아인들이 많은 돈들을 자기 본국에 보내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벨라루시 또 러시아 이쪽에 젊은 사람들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뭐 물론 두 나라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이 친구들 역시 또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달러가 넘쳐나서 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은 계속 올라서 현재 거의 뭐 2,000원이 넘었습니다. 1리터당 기름값도. 그리고 택시비가 약한100% 올랐고 모든 비용들이 30%에서 40%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달러 저희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특히 달러를 보유하고 달러로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예전에는 달러가 올라서 물가가 올랐는데 그 달러가 오르는 경우에 물가가 오르는 폭은 크지만 달러가 내리는데도 물가는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또 아르메니아에서 한달 살기라든지 1년 살기라든지 이런 생활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3개국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만 오신다든지 또는 아르메니아만 여행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폴란드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특히 이 3개국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우즈벡 항공이라든지 에어아스타나 또는 폴란드 항공을 이용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경우는 에어아스타나 우즈벡 항공, 뭐 폴란드 항공이 다 입국이 되는데 아르메니아는 특히 터키 항공, 에어아스타나 우즈벡 항공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르메니아를 다녀보고 싶다 이러시면 조지아에서 내려서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를 갔다 다시 조지아로 나와서 아웃을 해야 됩니다. 조지아 여행, 제가 먼저 좀 주로 조지아에서 하니까 조지아의 여행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들 오십니다. 주변국에서도 오시고 이러는데, 이동에 대해서도 물어보십니다. 개인 이동의 경우에, 개인 택시, 요즘 뭐 얀덱스라든지 볼트라든지 이 택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뭐 렌트카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렌트카를 이용해서 운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구글 맵, 이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다니시면 가장 그래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가이드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인 가이드의 경우 상당히 요금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비싸다기보다 높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인, 한국인이 외국에서 산다고 해서 여기 직원들,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들이 급여가 300불, 400불이라고 한국인은 300불, 400불로 한 달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이드비가 현지인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코카서스 3국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이 받아야 될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비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뭐 현지 한국인 입장에서 비싸다 그러는 거고 현지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쪽 지역 특히 이 오지가 되다 보니까 이쪽은 가이드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들이 특히 이 개인 투어를 하시는 분들을 별로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도 짧은 데다가 그리고 요구 조건도 많고 그다음에 또 늦게까지 해야 되고 단체팀의 경우는 보통 시작하면 뭐한 열흘씩 투어를 해야 되는데 개인팀을 중간에 하게 되면 단체팀 하는 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팀을 선호를 하지 개인팀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주타 트레킹 하는데 이제 메인 길을 따라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중간중간마다 교행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보이면 교행할 수 있는 차가 세워서 그 차가 지나간 뒤에 그리고 또 주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그냥 자기 혼자 가겠다고 가다 보면 맞닥뜨리면
차를 빼주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길이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은 눈으로 쌓여 있었던 적도 있는 막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돌덩이가 떨어져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다 치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유실이 부분 됐습니다. 그래서 끊겨 있는 지역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초행 길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비보장 운전할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생각하시고 뭐 운전하시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북길도 심하고 일단 비포장도 의외로 심하고. 그래도 지금 이 길은 많이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장 수준은 아니지만 비포장 중에서도 길이 좋은 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만 운전하시면 멀리 시야를 보시면서 혹시 앞에 차가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이것만 잘 조심하시면 개인이 렌트카를 해서도 얼마든지 트래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차에 올라가면 주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는 뭐 그런 돈 받고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오라리를 받더라고요. 작년까지는 3날인가 그랬는데 주차 요금 이제 오라리를 내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위에 올라가면 이제 재택 캠프가 있고 파이브 시즌 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박을 할 경우에는 이제 돈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할 경우 이제 오라리를 내고 주차를 하고 트레킹을 하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코카서스 3국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뭐 코카서스 3국 여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국 모두가 자기 나라 각자 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경우는 라리,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마낫,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는 드람. 그렇기 때문에 달러나 유로를 가져오셔서 현지화로 환전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환전이 힘들고 달러로는 물건을 못 산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경우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카드들이 해외에 막아놓은 경우는 잘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3개국 모두 수도 바쿠, 또 아르메니아 예레반, 조지아의 티빌리시 이런 데서는 다 카드가 가능한데 혹시 카드를 막아놓지만 않으시면 카드로서 결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을 꼭 환전한 금액을 준비를 하셔서 다니셔야 됩니다. 3개국 모두 환전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달러보다는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일반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신 조지아는 뭐 큰 그런 일이 없지만 아르메니아라든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꼭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도 요즘 종종 호텔이라든지 이런 큰 데는 상관없지만 자그마한 동네 슈퍼라든지 또 마트 이런 데서 금액을 속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신 다음에 꼭 영수증을 계산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한두 개씩 더 찍힌다든지 조지아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을 산다 그러면 네 개를 샀는데 뭐 다섯 개를 찍어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계산하시기 전에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동일합니다. 3개국 220V 대지코라 그러죠. 3개국 모두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국 모두 카페,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서는 와이파이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뭐 로밍을 안 하고 인터넷 해외 인터넷 사용하는 걸 안 하셔도 현지에서 장기간 있었다 그러면 신카드를 사셔서 현지 번호로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기 여행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하나 더 중고 뭐 오래 쓰시던 것들을 하나 더 가져와서 현지 번호를 하나 사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국제전화를 할 경우에도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로밍하는 것보다 모든 비용 면에서 더 세이브가 됩니다. 조지아의 같은 경우는 막티가 외곽 지역이고 어디고 가장 잘 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어느덧 저희가 이제 주타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이 주타입니다. 주타로 올라왔습니다. 주타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타에 보시면 주차장 주변에 이제 호텔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숙소가 캠프장이 한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숙박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8월 달에도 춥습니다. 그래서 옷을 항상 따뜻하게 꼭 바람막이라든지 패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좀센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의 세바노수, 그다음에 조지아에는 카즈벡이라든지 이런 주타가 있는 산악 지역에 오시기면 꼭 따뜻한 한여름에도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교차가 아주 심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해가 떨어지면 바로 추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입구에 주차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차 요금을 받습니다. 좀 멀리 이렇게 되면 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지만 이 주차장이 되면 지금 써 있습니다. 파킹 오라리. 그래서 요 안에 주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뭐이 빵꾸가 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시면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오라리라 그러면 2,000원 좀 넘는 돈이고 그거는 뭐 시간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받는 겁니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주타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기 이제 스파도 있고 레스토랑 있고 숙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걸어서 또 올라가시면 올라가신 곳에 캠프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장에서도 또 인터넷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막아놨죠. 위에 차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만 이용하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타 캠프 주차장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이틀 전 저희 가족과 함께 호텔들 저희가 이용할 호텔들, 레스토랑들 이런 데 이제 인스펙션 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제 주타 트레킹을 오면서 촬영했던 영상들입니다. 조지아 생생 정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들 더 많이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타 트레킹을 서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ね、お前。カフェがこれな。그래서 여기가 제타 캠프, 여기가 피프티 시즌. 그래서 이걸 보고 딱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시블리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힘들어 벌써? 여기 올라가는 데만 좀 힘들어. 조금 올라가면 괜찮아져.
오, 제대로 보이네. 오늘. 분수, 아니, 호수. 할 만하지? 어디 좀 들어갈까? 여기. 여기 캠프 여기 열렸을 거야. 그래서 차 마시든지 뭐. 차라도 저기. 차라도 마시든지. 블루베리, 아니, 후추 차 이런 거 있을까요? 멋지네. 못 돌아가게 된다. 저기 피프티 시즌이야. 감아줘봐. 사카트벨로 마가리야. 잘리안 마가리야. 아, 땡큐. 예, 만들어 봐. 절로 가는 길은 없어. 어, 그래.
옛날 샤틀리 넘어갈 때 생각나네. 그 야생아 있는 거 보니까.